안녕하세요, 투톡투캣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볼 것은 바로 쿠팡 이츠입니다. 쿠팡 이츠가 자신이 하고 싶은 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시간대에 할 수 있고 이런 탄력적인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서 쿠팡 이츠를 많이 한다고들 해요. 저도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전에 몇 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차로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오토바이들은 이제 뭐 골목골목을 들어가기에도 편하고 이 차는 아무래도 이 차선을 하나씩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속도전에서 밀리는 게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이 쿠팡 이츠를 자동차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있는데요.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요. 핸드폰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핸드폰에 이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쿠팡 이츠 쿠리어 이 앱을 설치하고요. 켜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람 모양 이모티콘을 누르면은 뭐 이름, 연락처, 뭐 내 평점, 내 수위, 지역별 주문 현황 이런 게 떠요.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지역별 주문 현황. 보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건당 금액과 그 지역이 주문 현황 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서울이랑 경기도는 용인, 수지구 이런 데만 지금 배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프라인 되어 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켜줍니다. 온라인 켜주면 제 위치가 잡히면서 이제 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가까운 쪽에서 배달 요청이 오면은 제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쿠팡이츠는 자동 배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그 주문이 들어오면은 제가 자동으로 여기 배차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상가가 많은데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내비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카카오 내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카카오 내비가 꼭 설치되어 있어야지 배달하기 편합니다. 예.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이에요. 지금 토요일이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혹시나 배달이 별로 없을까봐. 보통 날씨 좋은 날은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이런 날도 배달이 많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름은 지금 가득 넣어놨습니다. 가득 넣었고요. 뭐 1288원인가 하더라고요, 리터당. 기름이 왜 중요하냐면 연비가 떨어지면 제 순 마진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확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 리셋을 할게요. 평균 연비도 지금부터 리셋을 할 거고 주행거리도 리셋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연비랑 총 주행거리 한번 체크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 당연히 마스크 있어야죠. 배달을 하는데 마스크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뭔가 부끄러워요. 제 입을 보여주는 게 좀 부끄러운 지금 사회가 됐어요. 예. 그래서 마스크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요 가방입니다. 보온 가방이에요. 보시면 요 안에 음식을 넣을 수 있고 넣어서 닫아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요런 가방을 준비했어요. 이게 예전에 우버 이츠라는 게 있었어요. 우버 이츠가 있었는데 지금 우버 이츠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방은 우리나라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이 됐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 된 가방에서 굉장히 귀한 아이템이에요. 이제 고객님한테 음식을 전하는데 따뜻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배달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히티드 시트, 쿨 시트가 되는 거죠. 뭐 뜨거운 피자 같은 거 유지해야 된다 하면은 열시들을 켜서 최대한 뜨거운 피자를 드실 수 있게 고객님께 제공을 할 겁니다. 배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너무 감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림이 문제네.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송파구에 있는데 송파구에 콜이 저금이에요. 성동구만 보통이고 다 지금 저금이에요.
지금 4,500원이네요. 4,500원. 건당 금액 4,500원. 오늘의 그 금액을 보고 싶다.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친구 추가를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한 거뭐 배정 취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꿀팁 뭐 건당 프로모션 금액 확인 이런 게 있는데 건당 프로모션 금액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토요일 4월 18일 토요일 시간대별 지역별 금액이 싹 나옵니다. 제가 송파구 지금 10시 54분이니까 10시 11시 금액을 보면 4,500원 받죠? 이렇게 스케줄대로 금액을 줍니다. 보면 보통 강남구 서초구가 세요. 금액은 이렇게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송파구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있는데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뭐 기다리면 속인다. 뭐 움직이면서 콜을 받는 것 또 방법이긴 한데 차로 계속 이동하면은 아무래도 연비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쓰잖아요. 예, 이제 마진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콜 수가 적음이기 때문에 자리 잡고 기다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막 콜이 보통이나 많음인데 콜이 없다. 그럼 그때는 움직여야죠. 예, 그때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은 적음이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어플을 켠지한 20분 돼 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급 빵원이에요. 시급 빵원 현재까지 지금 뭐 주문 수량도 다 없어요. 다 보통 네, 다 적음 영등포구만 보통이네요. 지금 좀 약간 속이 타서 커피도 한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어야겠어요. 아직 안 와? 여러분, 드디어 콜이 왔습니다. 배달이 요청이 왔습니다. 밀어서 수락을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길찾기 누르면. 자, 얘가 알아서 그 상가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굉장히 가깝네요. 네, 자, 음식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호에 걸렸는데, 신호 걸렸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 이츠 쿠리어 앱을 들어가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뭐 주소랑 층 그리고 호 이거는 시동 이렇게 확인하고 아 지금 보니까 바로 여기 있네. 바로 여기 있거든요. 아저 하얀 간판인데 여기는 유턴이 안 되니까 저쪽 가서 유턴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겠어요. 차는 근처에 주차를 하고 갑니다. 여기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매장 도착을 누르고 이제 물건을 확인하고 픽업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예. 네. 39,000원짜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물건 받았으면은 이렇게 체크하고 픽업 완료 버튼 누르고 그리고 길찾기 누르면 이제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와. 204호가 되는데 없대. 네, 204호 맞나요? 예. 안녕하세요. 쿠팡 시키셨나요? 쿠팡. 네네네. 네. 지금 낸 거죠? 예, 그래도. 네,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4,500원 벌었다. 여러분, 4,500원 벌었습니다. 힘들어. 배달 한개 하고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4,500원 벌었고요. 오늘 수익 4,500원 보이시죠? 지역별 하나. 송파가 보통으로 바뀌었네요. 아까보단 콜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콜이 왔습니다. 말한 순간 콜이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위치는 가까워요. 아, 그리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습니다. 돈 벌었으니까 썼습니다. 아, 이 맛에 돈 버는 거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100유로? 어디가 100유로야? 101호가 어디예요? 여기. 이 지하인 거야? 이름 누군데? 아, 이름은 몰라요. 제가 배달 와서. 여긴가요? 네. 이쪽? 아, 저쪽인가요? 101호가? 아, 예, 감사합니다. 뭐 하나 배달할 때마다 난관이네, 난관. 아.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것도 배달 완료. 아, 할증 붙어서 4,700원입니다. 저는 9,200원을 벌었습니다. 다시 이동. 지금 12시 28분 됐고요. 아. 송파구 지금 저금 배달 수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했는데 지금 9,200원 벌었어요. 지금 1시간 반 됐는데 9,200원. 처참한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 아, 이거 날씨 탓이야. 이거 날씨 탓을 해야 돼. 아, 좀 더 해봐야죠. 이거 나왔는데 여기 9,200원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뭐 4,500원씩 10만 건 하면은 4, 5천에서 5억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하나, 소형 아파트 하나 분양 받을 수 있는 가격 될 것 같아요. 10만 건 정도만 하면. 노래나 들어야지. 지금 세 번째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1.5km. 세 번째 배달 하면은
만원 돌파될 것 같아요. 얼른 일단 만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원을 넣으면 2만원을 가지. 빨리 빨리 가면 안되고 안전하게. 자, 안전하고 신속하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방문자 차량으로. 예, 405도 배달 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차로 배달하면 안고를 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지금 3개 완료해서 13,700원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송파구 건당 4,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없는데 4,000원. 500원 내려갔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화이팅! 제가 10시 50분에 시작을 했는데 딱 3시간 정도가 됐어요. 근데 배달 3개 했습니다. 13,700원. 아무래도 이거 오늘 쿨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배달보다는 다 외식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3건 13,700원을 벌었고요. 그리고 연비는 22.8, 주행거리 15.6km 달렸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름도 적게 쓰고 거리도 적게 갔습니다. 뭐 22.8, 15.6 갔으니까 1리터도 안 쓴 거예요, 기름은. 3분의 2 썼네요. 700ml 썼나 보다. 차로 하면은 장점은 편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로 하면은 뭐 몸은 따뜻하고 시원하고 하잖아요. 뭐 더운 날에 해도 차에서 에어컨 틀고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기름값 빼고 하면은 진짜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도로에다 막 댈 수는 없으니까 카메라라도 있으면 이제 딱지 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유의해야 돼요.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딱지라도 떼봐요. 지금 13,000원 벌었는데 딱지 3만원, 35,000원 이럴 텐데 안 돼요. 너무 슬퍼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퍼. 차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밥값 정도 벌겠다, 차비 정도 벌겠다 하면은 솔직히 오늘은 이거 좀 심한 것 같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1시간 후에 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안 좋네요. 와, 오늘 13,700원이 한 700원 기름값 쓴 것 같아요. 그럼 13,000원 13,000원 번 것 같습니다. 아, 아니구나. 커피 먹었다. 커피 2,000원짜리 총 마진 11,000원? 3시간 동안 11,000원. 결론 쉬세요. 쉬는 게 나은 것 같아. 쉴 땐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쿠팡 이츠 자동차 배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쉬겠습니다.